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나 주력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들으셨으면 도피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 말씀에서 도피성을 보면 첫 번째 먼저는 새 성읍을 먼저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렇게 말해요. 여섯 성읍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새 성읍만 하고 나중에 새 성읍이 더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도피성은 어떻게 해서 준비되었냐면 부지불식 간의 죄를 지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책이라는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에 두 가지 종류를 나눠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과 의도함으로 죄를 짓는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도피성은 의도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도하지 않은 자가 죽을 때는 그 피는 무죄한 자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 그 피가 그 땅을 저주하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시키기 위함이다. 요 세 가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조명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어져요. 도피성을 첫 번째 세
그때를 짓게 한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동편에 먼저 지었어요. 동편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 바산왕과 옥의 땅을 취해서 가나안이 가질 수 있는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라는 것을 두고 두 쪽의 땅을 다르게 분리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제가 신명기 가운데서 했던 걸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땅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나는 그의 것이고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보니 아, 내가 이스라엘 땅이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 중에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진 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 먼저 이 동편의 땅을 정복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요단강 건너가서 서편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는 아직 서편 땅은 정복하지도 않았을 때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19장은 동편 땅을 이미 정복하고 기록되어진 부분이고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어떤 싸움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육적인 싸움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육적인 걸 정복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혼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람을 3분설로 나누어서 영혼 육으로 분리해요. 어떤 분들은 2분설로 나누어서 육과 영혼으로 분리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신학자들의 그 몇 분설의 어떤 초점보다 성경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기에는 3분설이 아주 표현하기에 좋기 때문에 저는 3분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게 하라. 그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성막에도 보면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때 3분설이 우리를 이해를 돕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이 요단강 동편 부분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편으로 가지는 요단강이라는 게 나누어져 있어요. 육과 우리의 혼 누를 할 때 거기 영혼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 동편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났을 때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영은 영혼 몸일 때 영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보좌가 온전히 세워지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져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어떤 분들은 혼적인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고 있죠. 근데 동편의 새 성읍이 먼저 지어집니다. 근데 동편의 새 성읍은 분명히 도피성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땅이다. 그럼 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들으셨으면 이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육체의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지시도록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 오랫동안 이제 믿으셨으니까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 육체를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나의 구원의 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은 역사를 하세요. 육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하지 그러고서 하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동편 땅에 새 성읍을 먼저 짓게 하는 건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행보가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혼적인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접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은 항상 육체를 보고 생각하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에 만나는 문제들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전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육적인 전쟁을 승리한 사람만이 혼적인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복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 거구나, 계속 싸워가야 되는 거구나, 육체의 문제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의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어떤 문제와 고난을 당하는 건 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이 진짜 가나안의 혼적인 부분까지 다 정복한 상태 아니에요.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육체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행보가 그들의 광야에서 요단강 그 동편에 이를 때까지의 행보였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순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었어요. 우리 육체는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걸음의 행보를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 오늘 구절 말씀이 너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 오른쪽 동편에 도피성을 세 개를 짓게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서편에도 도피성 세 개를 짓도록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혼적인 부분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니네가 광야를 통과하는 데 이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해라. 우리 육체를 살면서 우리 육체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먼저는 육체의 도피성이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그 서편의 도피성이 또 세워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육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맛보게 되어질 때 혼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도피성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냥 여섯 개가 동편하고 서편에 지어졌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육적인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쟁은 동편의 전쟁보다 서편의 전쟁이 더 치열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철병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고 그 힘이 더 강하고 장대하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것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며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먼저는 내 육체가 저주받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돌아봐야겠죠. 도피성을 먼저 동적에 세우게 하면서 영적인 거나 혼적인 부분에는 무지하고 잘 모르지만 이 육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게끔 육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그것이 내 육체가 바로 사단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도피성이에요.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준 것이 도피성이라면 바로 이 육체라는 것도 육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보존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에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와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는 이제 원죄, 본죄, 자범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원죄, 본죄, 자범죄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사단에게 속하여서 의도치 않고 죄를 지은 것이냐 아니면 사단과 함께 하나가 돼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냐라고 나뉘어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고 뱀한테 속아서 그걸 먹게 될 때 의도된 죄가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죄가 되어져요. 그 부분은 왜 의도되지 않은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꼬셔서 먹어 그랬는데 거기에 속아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그냥 아내가 줬으니까 그냥 먹은 거. 그러면 아담이 왜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정녕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걸 왜 먹었느냐. 거기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하와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있어요?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걸 따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었더라. 동편 땅, 가나안 땅 부분은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되어진 죄성을 가진 자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육체는 의도되지 않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살인을 지었어도 그 살인이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대신 지불할 도피성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도피성이 되셔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도피성이 멀면 도망가다 잡혀 죽으니까 그럼 누가 쫓아오는 자냐면 그 피를 보수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살인자가 사단이에요. 마귀. 우리로 하여금 먼 곳에 가면은 중간에 잡혀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라 그래요. 그리고 도피성까지 가는 길도 곧게 길을 만들라. 가기가 쉽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은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도록 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죄의식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뻔뻔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으로 태어난 이것이 바로 근본 요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냐고 다 도말해버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 정말 가슴치게 도대체 너는 왜 이런 존재냐. 그럴수록 뭘 깨달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런데 도피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곳. 여러분 앞에 늘 십자가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게 하셨냐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아주 가까이. 그리고 거기에 길을 곧게 내셨어요. 그 곧게 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늘 내 마음이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서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죄를 짓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 죄의식에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게 율법이에요. 용무예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회개할 때 받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어도 돼요?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알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짓는지 죄를 짓겠냐는 거죠. 안 짓는 거죠. 의도하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 말은 신약에도 분명히 써 있죠. 예. 네. 근데 어떻게 지은 죄가 의도하고 지은 죄예요?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또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게 짐짓죄 짓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해서 성령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의도적으로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도대체 뭐예요? 성령 해방죄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줘서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임의로 행하는 거가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그걸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육체가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이 주는 의미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빨리 나아가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육의 모든 문제들, 육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게 할 근본 요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어도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근데 빨리 회개 안 하고 천천히 하면 그 지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침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망의 벌은 받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행보를 잘 했을 때 이제 서편 땅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이 요단강을 어떤 분은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 육으로 분리해서 나눌 때에는 그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되어져서 완전히 육체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육체가 완전히 굴복되어진 거예요. 육이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게 그래서 성령 세례로 어떤 분들은 이 요단강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요단강은 성령 세례로만 딱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성령 세례 교정을 왜 지으면 안 되냐 하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성령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완전히 죽어진 상태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혼적인 부분도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지배되어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싸우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육의 믿음과 영적인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상태가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예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갈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바로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근데 그 싸움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라는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왔던 것으로도 표현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 세상의 육체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나는 모든 강한 권세들을 말하게 돼요. 악한 영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 단계가 달라요. 영적 싸움의 단계가 달라요. 사람의 신앙이 자라날수록 내게 역사하는 자잘그레한 귀신과의 싸움, 여기서 조금 더 진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영들과의 싸움,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의 싸움, 악한 영들에게 이 단계가 있거든요. 군대에서 이 계급이 있는 것처럼 영적전쟁이 땅의 그라운드에서 해지는 것과 공중에서의 싸움을 하는 것과 이 두 가지로 나눠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싸움은 이 땅에서의 싸움만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 존재가 이 싸워야 될 것은 이 공중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가다가 다 막혀요. 많은 기도가. 이거 왜 막히냐? 공중을 뚫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뚫을 수 있는 기도는 피의 기도. 정말 예수님 안에 완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 이걸 뚫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육적인 이 가나안 동편의 믿음의 삶에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기도 훈련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철야도 하시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진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간 믿음 상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상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철야하고 그 금식 같은 거 안 해도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금식은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기도죠. 혼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혼을 쳐서 죽이는 건 성령이시지 절대로 우리가 금식한다고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금식기도 많이 하시고 안 돼서 금식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제가 금식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금식기도가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저를 위한 금식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영적전쟁을 돕도록 중보 금식기도를 시켜서 시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악한 것들이 강한데 그 영혼이 그걸 이길 힘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중보로 그걸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하고 밥 안 먹고 한 끼 금식하고 두 끼 금식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금식 기도는 완전한 금식을 저는 권해요. 사실상 금식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한 끼 금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금식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죽고 일부는 안 죽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상태로 들어갈 때 그것이 온전한 금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가 주는 의미가 이사야서 58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완전히 육체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상태가 이 동편의 도피성 세계가 온전히 세워진 상태. 그리고 날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가서 그 발을 내딛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건너요. 내 심령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피성을 세울 수 있는 영적전쟁을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때는 주의 말씀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훈련을 네.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이 가나안 땅을
심령으로 표현하지 않고 천국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영원히 갈 나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육이 완전히 성령 충만해져서 부활생명이 꽉 차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입어야지만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돼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십자가로 분명히 다 커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의식 속에서 죄성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이 요단강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으셨거든요. 근데 그 열으신 거를 세례라고 표현하죠. 할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를 물세례, 성령세례로 표현하는 부분이 어떤 파트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육체의 광야 출애굽에서부터 그 길이 만들어져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막에서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그 문은 열린 거예요. 동편의 그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면서 그 길은 열어놓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계속 열린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미 육적인 것은 다 통과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이 동편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정말 으쌰으쌰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막 선교도 한다고 막 하는데 동편에 다 있어요. 온전히 동편의 도피성 속에서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서편의 도피성은 아예 세워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령은 생각과 마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도피성이 세워질 때는 그 땅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세워졌지 내 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것으로 온전히 지배되어져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주인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저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돌판으로 우리가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이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서편의 도피성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그 구원이 내 심령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불뚝불뚝 내 안에서 어떤 혼적인 부분이 죄를 짓도록 역사를 하는 게 왜 사단에 의해서 죄성이 불뚝불뚝 올라오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길 힘이 없는 거고 그만큼 이길 힘이 없는 건 도피성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도피성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건 그만큼 땅을 정복했다는 얘기고 말씀이 그만큼 내 심령을 정복한 레벨이 다른 거죠. 이길 수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에 가서 도피성을 세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너를 완전히 영혼 몸을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온전하게 구비되어지고 준비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믿기만 해라. 순종만 해라 이 말이에요. 짐짓 지은 죄가 아니니까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내가 기억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가 준 걸 그냥 먹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죄가 들어오게끔 한 거죠. 죄가 그냥 들어오도록 아담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아담과 같이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길을 만든 게 첫사람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죄성 가운데서 고통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 것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그 출애굽은 바로 그 모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여정을 말한 모형인데, 그렇다면 애굽이라는 땅이 들어가게 했느냐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종사를 하게 된 건 누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먼저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고 존재하게 하면서 이러한 싸움을 싸게 하는 건 이 땅에 악이 관영할 때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그래요? 마지막에 오셨다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가 악이 가득해서 그 단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은 계속해서 더 관영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세상은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하시냐면 내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도피성이 세워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각 심령 속에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얘기고 그 바꾸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여러분 내 문제, 작은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거를 가지고 하실까 안 하실까가 아니라 당연히 하신다죠.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당연히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어라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면 나가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피성의 은혜는 나에게 넘치고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땅이 그 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건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도피성으로 자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죽일 때 내 피끈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가 11절부터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죽이려고 의도해서 죽인 자는 반드시 그가 도피성에 가서도 끄집어내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자가 되도록 의도하게 하는 이 더러운 거를 반드시 진멸해서 제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바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진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멸하셔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두 가지의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는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이지만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걸 내가 제거해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문제나 뒤에 문제나 둘 다 다 누구에 의해서 싸우냐면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 안에 그도 들어갔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죽이기에는 아주 손쉬워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냥 굳이 찾으러 도망다닐 거 없어. 그냥 데려다가 죽이면 되거든. 근데 데려다 죽일 때 어디다 데려다 죽여요? 재판장 앞에 데려다가 그의 죄를 확인을 하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죽이는 게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게 누구예요? 사단. 예수님이 무지한 자의 피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지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피로 흘리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면서 죄인처럼 죽어주실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내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았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단을 뭐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죽은 거예요. 무죄한 자가 죄인처럼 죽음으로 인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사단 마귀를 진멸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내 심령에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도록 어디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회개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단은 반드시 끌어다가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냐,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참여하는 거냐, 주일 성수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관점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지켜야 되나, 얼마만큼 일을 안 해야 되나, 허리를 굽혀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걸 기억하면서 너희도 쉬라는 관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서 도피성에서 쉬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너희도 쉬고 그 안식을 누리라는 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밀밭에 가서 이삭을 먹었어요. 다윗과 한 사람들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 어떤 절기든 어떤 규례를 준 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세웠어야 해요. 그러면 도피성을 세우도록 그 땅은 정복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을 그리고 규례를 지키면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그 땅을 얻으면 도피성을 세워라. 근데 우리 역사를 보니까 역사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을 했고 도피성을 세운 걸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걸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 한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모형이고 샘플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을 예수 그리스도 시속에 복종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한 이야기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서 높아졌다. 이건 교만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다. 어저께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이론들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복음 같지 않은 다른 복음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번영신앙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복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초점이 너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 육체의 삶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전히 사단이 내 안에서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서 누리게 하는 도피성 안에서 자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이 도피성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 정말 그 은혜를 날마다 새기는 분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주님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하시냐면 제 경험을 할 때 육체 신앙일 때는 두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이리 났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지? 그러고 생각을 하면 아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기도하면 이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정말 보좌가 이루어지면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순간에 알아지고요. 생각 하나만 잘못해도 금방 알아서 성령이 이 안에서 요동을 쳐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만큼 거룩해지고 민감해지셔야 돼요. 영적인 민감도가 훨씬 강해지고 그래서 이 눈빛 하나도 잘못 못하게 하세요. 입술 하나도 잘못 움직이지 못하게 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잡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알아서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자가 되기 위함이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냥 많은 걸 읽지 않고 그냥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부어져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너무 길었죠? 아멘. 배고프실 텐데.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탁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구약이 아주 재밌어요. 재밌죠? 아, 네. 아, 이렇게 하나하나 일어난 사건, 말 하나, 어떤 일어나는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땅은 복음이더라고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 필수로 이스라엘을 가봐야 돼. 왜냐하면 거짓말 많이 해요. 설교하시면서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 두렵고 떨려서 싫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 근데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셔요. 이게 증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떤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훈련을 받고 어떻게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지 말래도 해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 믿어보세요. 그 어떤 문제가 그래요 그 문제 내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겼어요. 이게 산 증거예요. 그런 산 증거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이신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길 단 한 분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증거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나셔서 쓰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에? 내 입에 증거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무것도 필요할 것이 없다. 아멘. 속이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피성으로 가면 돼요. 죄를 내가 짓거든요. 생각 속에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어요. 네?
조금 근심만 해도 죄 짓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근데 아 도피성 있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피로일이죠. 아니다. 무제한 죄를 무제한 자의 피로 흘린 건 예수님이에요. 아, 네.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단은 진멸됐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리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의도된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건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사실은 더 두려운 거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고백을 좀 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렇게 줄 수가 없는 예수님. 그냥 그걸 좀 고백을 하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예수님 제일 기뻐하세요. 예수님 어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정말 내가 그동안 회개가 절로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랑을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을 슬프게 했네요. 실망시켰네요.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이제는 그 사랑 정말 내가 더 많이 알고 느낄 수 있게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내 몸에 나타내게 해주세요. 모든 자에게 보고 알 수 있게 내게 나타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살게 하기나 내가 아프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낫게 해주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기 위함이에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나의 구원인 걸 나타내는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놓고 정말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 다 쏟아버려서 이게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이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은혜를 고백으로 다 올려드리시고 회개될 생각나는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할렐루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하고